안녕하세요, 괄티입니다. 오이밭에 나왔는데요. 오이가 정말 우르르 쏟아집니다. 마디마디 하나씩 다 열렸고요. 아직까지 병은 오지 않은 것 같네요. 일단은 아침 일찍 수확을 했습니다. 먹을 걸 수확했고요. 제가 바쁜 관계로 겨순 제거를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이를 수확하면서 겨순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단, 제가 전에 영상을 찍으면서 그랬는데, 오이 같은 경우는 전문 농가에서는 다섯 마디, 여기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다섯 마디에서 일곱 마디, 그 사이까지 모든 겨순과 오이 이런 거 작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다 제거를 한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이 뭐 집에서 먹는 사람들은요, 제일 바닥하고 한세 마디 정도에 나는 거 겨순하고 오이는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안 해주면요, 보시다시피 여기 오이가 바닥에 이렇게 흙이 묻잖아요. 묻으면 이렇게 됩니다. 색깔이 다르죠? 광합성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진한 녹색인 반면에 흙도 많이 묻었고 색깔도 연하죠. 이 부분은 조금 싱겁습니다. 요렇게 녹색인 것은 좀 상큼하고 맛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요거는 맛이 약간 떨어지고요. 그리고 뭐 맛은 떨어지는 건 둘째 치고 시간이 지나면 뭐 장마가 오고 고온 다습할 때 되면 비가 많이 오고 빗물이 떨어지면서 여기 입이나 줄기에 많이 튀다 보면 병이 많이 옵니다. 녹균병이나 흰가루병 많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겨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 농가에서는 다섯 마디에서 일곱 마디까지 겨순과 오이를 다 제거를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오이가 자랐을 때 바닥에 닿지 않을 만큼 그만큼의 마디에 나오는 겨순과 오이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세 마디 정도는 다 제거를 했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제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맨 밑에 있죠. 이왜밑맨 밑에 달렸을까요? 그리고 순 자르기를 하기 전에 뭐 오이 같은 경우는 한 마디에 오이가 한 개씩 열리잖아요. 이 오이를 수확하고 나면요, 여기 요거랑 요 밑에 한개 입이나 두개 입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게 녹균병이 아닐까, 녹균병 증상이 요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막병온거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 병이 올 시기가 아니고 병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 오이를 생산하면서 영양분이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변해가고 축 처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이를 하나 수확하면 옆에 있거나 혹은 밑에 있는 잎을 한두 개를 따 주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일단은 한번 잘라 볼게요. 많이 잘라야 돼요. 제가 세 마디까지 오이를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르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겨순이 이렇게 나와 있죠. 겨순이 나와 있고 그 위에 오이 있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짝바짝 잘라 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도 겨순이 나와 있네요. 이것도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수확을 해야 되겠죠. 이만큼 컸으니까 수확을 하고 따고 여기에 겨순 나온 것도 자를 겁니다.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잎이 이렇게 영양분이 많이 빠지고 이 부분까지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오이가 성장해서 따먹을 때쯤 되면 다시 오이를 따고 요 잎까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오이를 수확할 수가 있답니다. 네, 다른 오이도 마찬가지로 요 작업을 할 생각이에요. 간단하죠? 아직까지 녹균병이랑 흰가루병이 오지 않았습니다. 녹균병과 흰가루병의 원인은 고온다습. 고온다습하면 간단하죠? 장마죠, 장마. 장마가 오는데 비가 많이 왔고 축축한 데서 날씨는 더우니까 흰가루병 하얗게 서리가 꼈거나 혹은 뭐 곰팡이 핀 것처럼 하고 그리고 잎이 누렇게 썩어가는 병이 많이 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 그 시기가 아니어서
약재를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7월달 정도 되면 녹균병 약이랑 흰가루병 약을 사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